지금 이 가족은 전남 보성에 있는 율포 해수욕장에 왔는데요. 이거 바다에서 떠밀려온 거야. 해변가에 부유물이 많고 모래도 깨끗하지 않아서 무척 당황한 것 같습니다. 큰 따님은 아예 바닷가 근처를 갈 생각도 안 하고 둘째 따님만 아버님을 따라서 용기를 내보는데요. 좀 더럽다 근데. 아니 좀이 아니라 너무 더럽다. 그래도 좀만 들어가 보자. 아버님은 바닷가에 웬 얼음인가 하고 발로 살짝 밟아보니 해파리네요. 해파리 다 밟아봐야 돼? 어 밟아봐. 아니 신발 신었으니까 괜찮아. 죽은 거야. 죽은 해파리야. 수빈아 해파리. 위 속에 그 해파리가 있을 거 아니야. 해파리한테 쏘이겠다. 아 싫어. 그러면 안 들어갈래. 이게 만조라서 그래. 수온은 적당하지만 만조라서 밀려온 선착장 쓰레기와 해파리 시체가 도저히 적응이 안 되나 봅니다. 해파리가 많아. 해파리? 어.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쏘이잖아. 오늘이 딱 좋긴 한데 불쏘는 오늘이 딱 좋다고. 한번 가지. 멀리서 유빈이의 짜증 섞인 놀란 비명 소리가 들렸네요. 아빠가 해줄게. 다른 거 해주면 그거 잠궈. 아니 못 잠그겠어. 물이 눈에 띄고 눈 감고 하는 거지. 공룡 수도꼭지조차 이 가족을 더욱 신난하게 만드는군요. 일로와. 이거 봐. 이거 정유빈. 이거 유빈아. 이거 괜찮잖아. 이거 왜 근데 뜨겁다. 물 튀지 말라고. 결국 가족은 해수욕을 포기하고 바로 옆 율포 해수녹차센터로 갔습니다. 천탕이라고 써있네요. 이곳은 목욕탕과 인피니티 풀의 컨셉이 공존하는 느낌입니다. 수온은 수영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목욕탕 냉탕처럼 차갑습니다. 어머님은 물 마사지를 시도하러 슬금슬금 가시는군요. 해수센터에서 보면 바다가 무척 멋져 보입니다. 찰리 채플린이 그랬죠. 가까이서 보면 비극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. 봐봐, 나 자전거 타고 있어. 아직 이제 많이 됐어. 제가 보니 아직도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보입니다만. 많이 추워? 역시 안 되겠습니다. 오늘 수영은 그만해야겠네요. 인천 다운 어? 그런가 봐. 다들 대원도 쓰네. 그렇게 물놀이를 적당히 마치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곳은 어디일까요? 아 주차장 넣을까? 차가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. 주차장이 1주차장이 있지. 주차장이 있어. 3주차장까지 있네. 1주차장까지 올라가고. 우와. 저기다 돼. 오 이것은 보성 녹차마을 입구군요.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온 것일까요? 아 이게 딱 출구랑 가깝네. 되게 추측받아요. 가보자. 오늘은 여기까지만 편집하셨대. 보성 녹차밭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다음에 보기로 해요. 안녕. 저기 입장하는데 저기 있잖아.